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봄, 여름 시즌까지 아주아주 편안하게 잘 신을 수가 있겠고요.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자, CF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미국의 오리지널 보아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손으로요. 끈을 묶고 풀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다이얼로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한데 일단 여러분, 이 끈을 풀으실 때는요. 요 다이얼을 딸깍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한번 요 다이얼을 딱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돌리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끈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 투, 쓰리 딸깍 돌리고 딸깍 하시게 되면 이 끈 조절을 모두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오리지널 보아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다이얼 트래킹화를 준비를 했고요. 자, 여러분 기온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메쉬에 네. 이러한 직조감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부터 열기가 정말 많이 차거든요. 그쵸. 이때도 정말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으로 신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미국의 오리지널 보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다른 곳에서 따라할 때면 따라해봐. 못 따라할 겁니다. 그렇죠. 오리지널 정품이기 때문에 네. 받아보시면 훨씬 더 좀 편리하게 작동을 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남성분들은 오늘은 더 빠르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 그레이 색상을 신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고객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남성분들은 외출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실 거고요. 등산도 많이 가실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보시는 미국의 오리지널 보아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이 다이얼 트래킹화를 신으시면 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아 시스템 자, 이거를 딸깍하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네. 벗고 난 다음에요. 신으실 때는 역시나 이렇게 발을 집어넣고요. 보아 다이얼을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게 끈이 줄어들죠. 바로 이겁니다. 딸깍 돌리고 딸깍 하시게 되면 컨트롤이 모두 다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끄러 완화 시스템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정말 좋은 거는요. 네.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신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이러한 신발이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가볍게 뭐 등산 수영하실 때 신으셔도 되고요. 예, 예. 운동하실 때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좋아요. 운동하시는 예. 분들 많으신데 그럴 때 신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오리지널 보아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네. 여성용은요. 또 이제 봄의 이미지를 담아갖고 정말 상큼해요. 네. 컬러가 좀 화사해져서 네. 그러니까 봄을 좀 잘 즐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이렇게 블라우스에 팬츠에 외출복에 딱 신으시기도 괜찮아요. 퍼플입니다. 오, 컬러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뻐요. 예쁘죠? 예, 예. 그러니까 퍼플 색상에 이렇게 옐로우 컬러가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어서 화사해 보여서 너무너무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전체가 약간 이중에 메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 맨발 신었는데 땀 차지 않아요. 바람 솔솔 들어와서 통풍이 좋아서 한여름까지 잘 신으실 거고요. 자, 보아 시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딸깍 소리 나셨죠? 네. 얘를 이렇게 하시면 신고 보기 굉장히 간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딸깍 한 번 더 하시고 이렇게 조여주시면 얘가 끈이 알아서 딱 조절이 되기 때문에 왜 끈이 달랑거려서 싫어하시는 분들 요거 딱 신으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고 예. 또한 자 여성용 보세요. 네. 뒤쪽에는 하이퍼 그립 아웃솔이 전체가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걸어 다니셨을 때 실제로 이제 날씨가 갑자기 풀려서 미끄러운 부분들 많잖아요. 바닥이 그럴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쓰실 겁니다.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볍죠. 여러분 이러한 트래킹화나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요. 무거워서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